네, 탄소 배출권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사태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그린플레이션이 대두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탄소 배출권 좀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네. 지금까지는 어떤 화력 에너지, 즉 어떤 석유라든가 석탄과 같은 이런 화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았었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에너지 중에서 특히 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사용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운송수단, 즉 어떤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뒤따라서 온 것이 이제 항공소요, 즉 어떤 비행기와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박,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탄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이래로부터 지금 계속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다만 이제 이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각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늘 정도 잠깐의 또 안도하는 어떤 상승이지 뭔가 등락폭을 굉장히 높게 띄운다라는 느낌은 사실 적습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관련주를 찾는다는 것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반사적 수혜 혹은 직접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을 억누르게 되는 악재들이 있다면은 그 부분들이 상향폭을 조금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막에서 아마 보신 분들께서도 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또 촉발하는 것이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 역사, 갈등의 역사들이 사실 2014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크림반도 전쟁 관련된 부분들 이후부터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17일 기준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기준에서는 먼저 이제 반군 측에서 러시아의 언론을 통해서 듣자면은 우크라이나 국방군이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의 친러 진영에 대해서 어떤 그 공격을 감행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폭격을 받은 상황이지만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하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폭격을 했다라고 러시아 측에서 주장을 하는 지역이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요. 이 돈바스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과거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친러 진영들이 자발적으로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말 그대로 반군 세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 사회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국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영 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도 반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민스크 협정 이후부터 해서 어떤 주력 화력 장비들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대한 자주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일례로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지구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양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어떤 그 빌미들이 사실은 이 어떤 친러 진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측에서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농후하다. 특히나 추가적인 병력 지원과 더불어서 벨로루스 공화국에 야전 병원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용 혈액팩을 계속 충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접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는 못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히 러시아 지수 그리고 유럽 지수의 증시들은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주가를 많이 올렸던 부분들이 공포 지수에 올라가는 빅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과거에 어떤 러시아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필요한 어떤 장비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특히 특수가스 중에서는 네온과 같은 이런 가스를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네온 소비량의 이제 70%를 비중을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하다 보니까 그 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비중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결국은 어떤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몸값을 올리는 부분이 단일 어떤 그 이벤트가 과거에는 우리가 물가가 워낙 높아지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물가의 갭이 높아지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어떤 그 이벤트성에 대한 어떤 자극이 좀 더 연장전 을 끌고 갔기 때문에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함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왔다면은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조업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동차 관련 주들도 좀 안 좋은 걸까요? 네, 우선은 이제 앞서서 이제 본래 주제가 탄소 배출권입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왜 계속 강조드리냐? 우선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분
직원들이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할 때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 부담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떤 제조업까지 쭉 이어진 부분들이 탄소 배출권이 올라간 원인을 찾고 가셔야 됩니다. 즉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게 되죠. 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난방유 가격을 대체해야 되고 에너지 발전 비용을 이제 원유에너지, 석유에너지에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유가가 또 올라갑니다. 자, 유가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서의 생산 단가, 생산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생산 물가 올라가면은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실익이 줄게 되다 보니까 주가들이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들은 그럼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개념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즉 어떤 최근에 어떤 탄소 배출권이 올라간 부분들은 공포심에서 올라간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안정이 됐을 때에 대해서 장기적 추이를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단기적인 접근만 단기적인 이슈를 향해서 하루 이틀의 차익을 위해서 접근하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섹터를 좀 보면요. 그 탄소 배출권 섹터가 1.4%가량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관련 같은 경우에 4%대 강세. 지금 거의 섹터 중에 지금 탑3 안에 들거든요. 상승력으로만 봤을 네, 그렇죠. 때. 이것도 역시나 탄소 배출권과 연계돼서 상승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도에 가장 큰 키워드, 2020년도에 가장 큰 키워드는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몸값을 올렸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바로 2차전지, 태양광, 풍력발전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021년도가 되면서 점점 주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왜냐? 아직까지 매출이 그만큼 연계되지 못했고 시장 정사가 아직 단기적으로 어려웠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 각국에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 발전량의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너무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즉 이런 어떤 발전 단가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친재생보다는 자리 천연가스나 이런 비중의 의존도를 높이자 했던 것이 유럽의 기존의 방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죠. 자, 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느니 탄소 배출권을 차라리 사서 탄소 배출을 하더라도 화력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더 저렴해진다는 모순의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석유에너지 쪽에서 다시 올라가. 자, 석유에너지 올라가니까 탄소 배출권 또 올라가. 자, 그러다 보니까 대출할 수 있는 게 이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어쩌면 이 원자력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어떤 에너지 전쟁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린플레이션, 즉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이 그린플레이션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어떤 그 비중이 정말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협점으로 원자력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다시 한번 카드를 꺼내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련 테마가 참 많습니다. 탄소 배출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원자력 발전 관련주, 정유 섹터까지 짚어보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다양한 테마 중에 최선호 테마는 어떤 걸 꼽고 계세요? 네, 우선은 이제 탄소 배출권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관련주라면 네.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관련돼 있는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이렇게 지금 섹터가 묶여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탄소 부분들이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것과 연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다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공포심에서 올라갔다라는 부분, 즉 어떤 과거의 어떤 증시가 조정이 나타나고 뭔가 위기가 나타났을 때는 빅스 지수에 대해서 패닉 바이가 나타났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발생을 한 이후에 팬데믹 선언까지 빅스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죠. 다만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빅스 지수가 꾸준하게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빅스 지수 자체만을 추종한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은 탄소 배출권 자체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즉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로넷 즉 탄소 배출량 자체를 제로화시키는 걸 2048년으로 가이던스를 잡고 있다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여전히 그 시장에서의 몸값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다만 연일 이제 일주일 가량의 어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포심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즉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이 있는 섹터들이라면은 오히려 가격이 안정화되고 물가가 안정화됐을 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득을 고스란히 가져가면서도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의 발전들을 폭을 키울 수 있다 정도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봐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관련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뭐 유니드도 있고 이건산업, 뭐 클라우드 에어 다양한 종목들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몇 가지 종목 꼽아서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에코프로 먼저 제가 좀 살펴드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 부분들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이제 2차전지 관련으로 많이 말씀이 나오죠. 특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2021년도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몸값을 잘 올려왔습니다. 다만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분사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자분들 실질적으로 실익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컸던 종목이겠죠.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떤 전해질이라든가 양극재 이런 어떤 관련 종목들 그리고 탄소 배출량 자체를 감저하는 장치들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조정장이 나타났을 때는 실적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성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화수소를 비롯해서 어떤 우리가 에칭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특수가스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크게 사업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냉매 사업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온가스나 이런 부분들의 사용량 자체를 상당 부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 점유율 자체에서 뺏기기보다는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기에 훨씬 유용한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산업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림 산업 이쪽에 관련되어 있고 합판 관련 목재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합판이라든가 이런 자재들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 특히 재작년에 호주에서는 산불이 되게 크게 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파로 인해서 또 미국에 있는 산림들이 굉장한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목재 가격에 대해서의 인플레이가 완화되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거라는 것이 이제 해당 업계에서의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어떤 우리가 지구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 파생된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조림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재평가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탄소 배출권 외에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이제는 재활용 즉 어떤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 좀 더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폐기물 관련주까지 짚어주셨는데 오늘 KG ETS 같은 경우에도 2.7%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섹터 자체가 1%대 견조한 상승 추세 지속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중에서 나는 이 종목을 좀 가장 눈여겨보고 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바로 후성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한 번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업종이 다시 한번 굴기를 나타내면서 좋은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종의 매출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가 판매된 개수만 해도 1조 1,500억 개가 벌써 판매가 되었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반도체 산업에 대한 하락 부분들의 기대 가치는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이 실제로 그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익 면이 오히려 후퇴했던 부분, 즉 2018년도보다도 후퇴했던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에 영업이익 부분이 이제 2000%가량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면 같은 경우 20년도 자체가 마이너스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입지가 굉장히 입김이 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폴란드 현지에 있는 공장과 중국 향해 어떤 공장 매출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소개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화웨이를 비롯해서 샤오미와 같은 이런 어떤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매출 자체가 굉장히 해외 수출을 하기 있어서 제재를 받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잡아
올라가면서 이제 수출 시장을 좀 더 폭발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부분들에 있어서 후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반사적 수혜를 좀 더 강하게 입어간다라고 말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폴란드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해질 분야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그 전해질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소요 부분들이 당장은 어떤 자동차 자체가 내연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전히 물동을 옮기는데 한계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컸지만은 앞으로는 어떤 전기차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결국 경기 안정화, 즉 금리 인상 이후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성 이 부분의 3박자를 보셨을 때는 후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우선 이제 가격 전략은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FOMC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의 매파적 발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운용을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은 우선 손절 가격은 18,000원까지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6개월, 즉 2개월 분에서의 어떤 그 실적 추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제재 부분들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분기 실적을 추정하는 기준 오늘 하셔서 25,000원 달성 시에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아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 방법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머선일이고 탄소 배출권 그리고 후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